뛰던가. 자 그럼 이쁘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최성국의 로우 스토리. 그는 어디서 그녀와 어떻게 만났나? 그것이 알고자. 뭐야? 그런 스토리 코너야. 24살 차이는. 아니 제가 지금 그 사실 제 만남 얘기를 처음 하는 자리예요. 뭐 뉴스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나 맞아요, 맞아요. 아직 한 적이 없어요. 네. 네.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일단 저란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골프를 안 하고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요. 술자리도 제가 촬영하는 팀들 아니면은 술자리도 참여 잘 안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, 그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게 해외여행이거든요. 그래서 뭐 세계적인 뭐 팬데믹 상황 때문에 비행기 막히고 어딜 가고 싶은데 외국도 못 나가고 딱히 갈 데도 없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거리두기가 부산 쪽이 완화가 됐어요. 예. 예. 뭐 밤에도 장사해요 막 이렇게들 신문에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답답한데 여기나 갔다 올까? 그래서 혼자? 예. 1박 2일로 잠깐 갔다 오자. 그래서 갔어요. 그래서 가서 뭐 부산 그 뭐 아는 동생들 불러내서 저녁 먹고 했죠. 확실히 거리두기가 막 조금 완화된 시점이라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. 그 바닷가 카페. 거기서 이렇게 뭐 피자 먹고 있는데 그때쯤 그 저 멀리서 아이고 저 멀리서 여자 두 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뭐 우와도 아니고 뭐 반했다도 아니에요. 그냥 저 친구 참 맑다. 맑고 깨끗하네.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. 이렇게 어디 제 앞 테이블에 이렇게 두 분이 앉으시는 거예요. 근데 해운대 바닷가 야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지가 않아요. 따닥따닥 붙어있던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런 친구 참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자꾸 보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들하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청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딱 눈에 확 들었구나. 그 자꾸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다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야외다 보니까 모기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가 제일 가려운 부분 있잖아요. 네, 복숭아뼈 주변이 빨고 막 이렇게 모기에 많이 물려서 이렇게 올라오고 계신 거예요. 근데 또 마침 제가 이렇게 불청 다닐 때 갖고 다니던 모기야 계속 뭐야? 마침 카페 가는데? 그걸 모기... 카페에 가지고 왔다고요? 네, 모기약이 있던 거예요. 네, 모기약이 있던 거예요. 사온 거 아니고 이런 사람 올라갔던 거 아니야? 이런 사람 있어요. 아니 그냥 네, 마침 있었어. 거예요. 그 제가 갖고 다닌 가방 안에 그게 있었어요. 아 저기요. 너 그 많이 가려워 보이시는. 말이 너무 웃겨. 저기 엄마 가려. 내가 들었던 사랑의 시작 얘기 중에 모기약이 연결해주는 건 처음이다 진짜. 이거 너무 많이 가려보신데 이거 발라보세요. 너무 많이 가려오신 것 같은데. 보고 어머 누구 아니세요? 예 맞는데 일단 가려오시니까 먼저 바로 우리 얘기해요. 드렸어요. 그래서 모기약을 드렸어요. 정말 고맙다. 고맙죠. 그게 이제 그분과의 이야 첫 눈 맞춤이었고 첫 대화였습니다. 모기약 때문에. 예, 드리고 이제 막고 하다가 뭐 밥 먹다가 이제 갈 일어나시더라고요. 좀 있다가 약간 고마웠습니다.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내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만약 괜찮으시면 저랑 뭐 차나 밥이나 하고 올라가실래요? 우물쭈물 하시다가 이렇게 연락처가 교환이 돼서 다음 날 이렇게 문자 넣었더니 나오시더라고요.